안녕.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집 옥상 너무 좋지?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다들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오랜만입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휴가도 못 가고, 나도 보고 싶어. 지금 이제 방학 끝났나? 다들? 안녕. 이제 방학 끝날 때 되지 않았나? 우리 집 옥상. 완전 좋지. 여기 밑. 아짱. 부시부리네. 우리 집 옥상 완전 좋지. 이거 테이블 있다. 더 안 되는 거 붙잡지 좀 말고 제발. 여기서 큰 소리 내도 사람들이 별 말 안 해. 여긴지 몰라. 미린이 안녕. 지윤이 너도 안녕. 성구. 성구 뭐해? 놀자. 집에 계속 가지고 샤워하고 바람 쐬러 나왔어. 아, 옥상 가서 거기. 찬영 안녕. 이것이 루프탑 플렉스. 형, 내가 형인 줄 알아? 술 먹고 라이브 하지 말라니. 난 술을 먹으면서 하는 거야. 어, 전동이. 아까 밑에서 그거 뭐지? 일반인들이 버스킹하고 있어서
듣고 있다가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졌었어. 7살. 7살이 너무 타자를 잘 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이거 뭐야? 이거 살짝 나야나스트인데? 아유 재밌네. 필터가 엄청 많다. 하지만 나는 노 필터. 오늘 일요일 이제 끝나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들 뭐 했어요? 엑시트, 나도 엑시트 봤어. 아, 고3이, 고3은 주말에 공부해야지. 엑시트 난 너무 재밌었는데. 나도 그렇게 막 산 타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암벽 등반을 해볼까? 홍대에도 암벽 등반 하는 데가 그 클라이밍 센터가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할 시간을 만들기가 참 힘드네. 수영도 다시 하고 싶고. 받는 거는 못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연은 불가능해. 공연은 못하게 하더라고. 인스타 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켜서 다들 별로 안 들어온다. 지금 딱
아직 아닌가? 지금 놀고 있을 시간인가, 다들? 하이.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연기만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요즘 노래 연습을 축가를 하기로 했어요. 스파 하면서 인스타 라이브. 형, 스파는 알몸으로 하는, 그거 위에 다 벗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약간 위험한 방송 아닌가요? 나 푸듀콘 때 못 갔어. 이어폰이 없대. 복면가왕. 나 복면가왕 나가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거기 계신 패널분들이 나를 아무도 모르니까 아닌가? 지금 복면가왕에 누구 나오시죠? 심사위원석에? 친구가 되게 친한 동생인데 우리 할매라는 노래를 냈어. 우리 할매 석훈이라는데 초이라고 해가지고 FX 루나가 뮤직비디오 촬영이랑 출연을 해주고 이제 그 두 친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줬대. 맘스터치 완전 좋아해요. 유진 초이 말고 그냥 초이라고 있어요. 노래 되게 잘하는 동생인데 시현이 안녕. 노래 되게 잘하는 동생인데 자기 솔로 첫 앨범을 약간 할머니 자기 할머님께 요즘 그걸 되게 자주 듣고 있어요. 친한 지인의 노래인데 노래가 좋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다음 주는 모르겠다. 다다음 주는 어차피 우리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에 가지 않을까? 부모님 뵙고 집안 어른들 뵙고 하러 갈 것 같고. 핸드클랩 다이어트가 뭐야? 핸드클랩. 손박수 다이어트? 그치, 난 이제 오빠지. 우리가 바이칼 할 때 우리가 다 걔네들 것만 그 방탄분들 것만 저거 했잖아요. 커버를 했었잖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 Do you know X1? What's your base in X1? X1이 이번에 그 푸듀4에 데뷔한 친구들 맞나? 플래시였던가? 이름이? 팀, 아, 그 저거 곡 이름이? 플래시? 아직 안 들어봤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다 활동을
조금 너무 잔인하더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거였어. 뭐 사실 나도 표를 많이 받진 않았지만 시즌 3, 시즌 4를 보면서 충분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 순위가 낮아도? 근데 순위가 낮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 101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오디션을 보거든요. 미팅을 해요. Mnet이랑 미팅을 하는데 그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 101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순위가 낮다고 해서 약간 그 대중적인 평판이 조금 이 친구는 다른 친구 이 친구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 약간 이런 평판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를 얻어서 좋은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받고 나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게으르게 연습하지 않았어. 우리는 나랑 도현이는 연습하는 내내 밤을 샜었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챙겨주려고 같이 힘들잖아요. 사실 연습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꿈에 대한 앞이 안 보여. 내 꿈에 대한 정답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게 힘들어서 그런 투표하면서 촬영하면서 울고 사실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죠 뭐. 아프리카도 해주세요. 아프리카 모르겠어. 나 저거 뭐지? 요즘 게임을 되게 많이 해서 나 게임 방송 해보고 싶다. 나 게임 방송 스트리머들 중에 게임 방송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 아는 분들이 몇 나 유튜브 저거 노래 영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촬영을 하려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해볼까 하는데 너무 옛날 곡들로 연습을 해서 요즘 나오는 노래들로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해서
그래서? 루나님이랑. 아니요, 저는 루나님이랑은 몰라요.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 근데 저랑 이제 초이라는 친구랑 친해요. 초이랑 친해서, 초이랑 코가 왜? 내 코가 왜? 내 코 안 다쳤는데? 초이가 이제 루나랑 친구라서 그래. 되게 유명한데? 그 두 사람이서 축가도 하고, 절친이라고는 이쪽 바닥에 소문나.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남자애. 이거를 뭐 어떻게 올려줘야 되지? 초이. 잠시만. 이거를 틀고 방송이 되는구나. 혹시 노랫소리 들려요? 노랫소리 들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나를 노랫소리 들리면 머리 굽은 슈퍼맘마 아빠라고 하면 우리 집 옥사 스팸. 약간 저기 어디 그 테라스 있는 오피스텔 사는 느낌 안 나요? 미영이 누나 안녕. 팬카페 아직도 활동하는 사람이던데. 알겠어요, 자주 들어갈게요.
손주 이제 다 컸어요. 시인에게 You got married, right? No! No! I'm not! No, I'm not!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아, now I'm working. I work in Korean Army. You know? I saw wedding picture. My wedding picture? Where? Where? I don't know. 어디에 내 웨딩 사진이 있어? 나? 어디? 나 결혼식 사진이 어디 있어? 아, 내가 혹시 결혼식 가서 축가 부르고 한 거 사진인 건가? So... Where you saw wedding, my wedding pictures? 축가... Maybe my friends... It's not fact. 오늘 올라온 글? 그거는 다리 It's okay. 다리 4m짜리라니. 다리 아니 그거 아니 다리 4m에다가 그게 관광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다리 쪽 부분이 왜곡돼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늘린 게 아니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나는 촬영 카메라 촬영을 하는 사람인데 아, 결혼하지 말래. 나 노총각으로 민경이 누나 요즘 뭐해요? 응? 요즘 뭐해? 요즘도 오페라 저거 하고 있나? 예술의 전당에서? Why did you join the army? Korean guys everyone going to army? But 나는 저 뭐 대신하고 있다고 뭐라고 해야 되지? Korean guys everyone will going to army and me too. 나도. 아니 도대체 내 결혼할 때 뭘 보고 나야 결혼했다는 거야. 환장하겠네. 아니거든요. 결혼 혼자 later. 야외 오페라 하는데 비 온대. 아, 우리 연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연출님이. Please be careful. Thank you so much.
다들 갑자기 왜 내 결혼 갖고 그래. 내 결혼 갖고 왜 그러는 거야. 나 결혼할 나이가 아니야 아직. 근데 나 조만간 이사 갈 건데. 얼굴 빨개진 거 아니지? 하, 배부르다. 맥주 한 캔 먹었는데 배가 이렇게 부르네. 아우. 무튼!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 아! 아! 전에 우리 교수님이랑 교수님 결혼식 때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축가하러. 나랑 같이 있는 그 교수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 보고 결혼을 한 거 아니냐고. 이사를 가야 돼.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을 안 해준대. 이제 저는 안녕. 삑.